월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예, 여러분, 제가 그저께였을 거예요. BMSG 가이아 관련 영상을 올렸죠. BMSG가 세 가지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. BMSG 가이아, BMSG 마린, BMSG 스카이. 제가 그래서 세 편의 영상들을 보고 반응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, BMSG 마린은 솔직히 제 채널의 성향상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BMSG 가이아는 이미 올렸고, 그 다음에 이제 BMSG 스카이 반응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죠. BMSG 스카이의 Swan's War를 이번 시간에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세 편의 뮤직비디오를 골고루 다 봤는데, 곡에서 느껴지는 밝기로 치면은 BMSG 마린이 가장 밝고, 가장 좀 badass스럽고 좀 악동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게 BMSG 마린이고,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게 전 BMSG 스카이 같아요. BMSG 가이아, BMSG 마린의 어떤 장점들을 섞어놓은 뮤직비디오가 바로 이 Swan's War라고 생각을 합니다. Swan's War에는 수장인 스카이하이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마나토, 류헤이, 나오야, 세이토, 류키, 레이코, 류이,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죠? BMSG에도 이제 여러 솔로 아티스트들도 있고 아이돌 그룹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을 했죠? 수장인 스카이하이가 새롭게 막 이런저런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계속 주려고 하는 거 되게 좋아 보였어요. 아티스트들은 자기의 뭐 원 소속팀이라든가 혼자 이제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들이면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뭔가 고인물처럼 뭔가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나눠서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 같아요. Swan's War은 힙합의 느낌이 느껴지긴 하지만 막 그렇게 엄청 느껴지는 곡은 사실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아이돌? 많이 표현할 수 있는 힙합 지향적인 팝, 랩 음악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.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뮤직비디오를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BMSG 가이아와 BMSG 마린의 중간에 있는 곡이 Swan's War 같다 라는 거였습니다. 네, 어찌됐든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BMSG 스카이의 Swan's War 입니다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다 같이 그 알파 인더스트리 같은 MA1을 저렇게 맞춰 입고 퍼포먼스 하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. 약간 저는 이게 벌스의 느낌? 그리고 여기 싱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느낌? 그러니까 래퍼들과 싱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이런 느낌을 딱 종합을 해보면 어떤 바이브로 전 접근했냐면,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. 생각나는 게 있어요. 노래 부르는 그런 바이브는 약간 한국에는 SM 같은 레이블에서 나오는 힙합 지향적인 음악을 하는 그룹이 이제 NCT잖아요. NCT스러운 느낌과 그리고 이런 래퍼들이 퍼포먼스 할 때의 느낌은 약간 블락비를 연상시키게 하는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바이브들이 믹스돼서 저한테는 이 곡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재밌어. 이게 막 100%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곡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아니라는 거.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돌이라는 포지션에서 힙합을 이 정도 바이브까지 표현해 주는 것도 많이 발전된 거라고 생각해요. 싱어들의 바이브는 되게 가창할 때 섬세한 것 같고, 래퍼들은 되게 빡세게 뱉는 래퍼들을 다 섭외한 것 같아. 되게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가사들이죠. 사실 제가 일본에 힙합 관련된 음악을 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반응 영상을 찍잖아요. 진짜 BMSG만큼 다양한 변화를 주는 레이블도 없는 것 같아.
오, 지금 싱어와 래퍼들이 서로 한 소절씩 주고받으면서 약간 대화하듯이 벌스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. 이건 원래 래퍼들끼리 힙합 트랙에서 많이 하던 건데 이거를 오히려 싱어와 래퍼로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걸 하니까 되게 신선한데? 역시 가창은 그게 있어. 일본 특유의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어떤 로컬 바이브? 로컬 바이브는 이제 흑인 음악을 뭔가 지향하는 아이돌이라든지 가수들이 흑인 음악을 보여줄 때 일본 특유의 어떤 로컬 바이브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. 미국에서는 더욱더 유독 더 드러나는 것 같아. 사실 이 사운드 자체도 올드스쿨 바이브가 있긴 있어요. 이 곡은 저는 굳이 얘기하면 현재 NCT 같은 그룹이나 아니면은 빅뱅의 초창기 음악 같은 바이브들이 생각나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올드스쿨은 아이돌이 힙합을 가지고 왔을 때 또 각각의 그 시대별로 스타일이 있는데 한 2010년대 바이브가 좀 더 느껴진다는 거지 저한테는. 물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었지만 곡 자체가 섬세하면서 하드한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가창 파트를 맡은 싱어들은 되게 섬세했던 것 같고 래퍼들은 다들 빡세게 가네요. 하지만 BMSG 가이아만큼의 어떤 뭔가 배드애스 같은 그런 느낌은 나지 않았다는 거. 곡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밝아서 그래요. 전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어찌됐든 BMSG라는 레이블이 힙합을 베이스로 또 아이돌이라는 포지션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은 만들지 않더라도 그들이 자꾸 뭔가 뚝딱뚝딱 이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자주 만들잖아요. 행보가 너무 재밌어. 그래서 저도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요즘 아이돌들이 만드는 힙합과 일본 아이들이 만드는 힙합에 약간의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성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. 결이 좀 틀리긴 틀린 것 같아요. 한국은 힙합을 가지고 오되 요즘 성향은 거의 R&B 성향의 힙합이 좀 더 강세인 것 같고 오히려 BMSG나 여타 이제 다른 일본의 아이돌 그룹들이 만드는 힙합은 오히려 랩 위주가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좀 힙합을 대중성으로 가는 데 기여하는 레이블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